아,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 앨범 통해서 이렇게 팝신솔 식구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직접 들고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아, 얼마 만에 새 앨범이에요? 정규 앨범으로 따지면 2년 반 만에 정규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사춘기 상이 나온 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이번 앨범은 처음으로 겨울에 낸 앨범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계절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그만큼 겨울에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녹아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앨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봄에 사실 악동뮤지션 하면은 봄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통통 튀고 그리고 뭐 귀엽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올해로 22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뭐 성인 같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성숙한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준비 단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겨울스럽고 또 뭐 좀 더 차분하고 감성적이고 그런 노래들을 냈습니다. 지난 앨범은 그 사춘기 상이었고 이번 앨범은 이게 사춘기 하. 그 두 앨범의 차이가 아까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 큰 차이라기보다는 사춘기 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춘기 상은 좀 더 차분하기보다는 좀 더 신나고 정신없고 좀 그런 사춘기를 표현했다면 사춘기 하에는 좀 더 감성적이고 좀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타이틀곡이 두 개인데 네. 그 오랜 날 오랜 밤 그리고 리얼리티 혹시 왜 두 개예요? 혹시 약간 서로 약간 밀고 싶었던 곡이 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원래는 타이틀곡이 없었어요. 저희 앨범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타이틀이라고 딱 이렇게 내세우는 곡이 없다고 들어서 네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앨범 자체로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생각에서 원래는 무타이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저는 오랜 날 오랜 밤이었고 티저가 공개됐을 때 대중분들이 좋아하시던 게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앨범을 만들자 그래서 두 타이틀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네, 약간 네. 안 들으면 좀 아실 것 같아서 한 소절만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아 죄송해요. 아까 저에게 팬이라서 한 소절이요? 한 소절 어렵지 않죠.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키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괜찮았다. 아 네, 아 너무 감사해요. 감추기 위해 속양은 불꽃죠. 하루를 끝내고 나오는 한숨 아침에게 빌린 희망은 다시 반품. 두 분이 약간 이제 두 분을 두고 현실 남매 바이블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네. 팬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하트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는 또 둘이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트 만들어주세요 막 이거 해주세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막 서로 사랑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저희 또 남매인데 그런 것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오빠가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반대로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하트를 다 반대로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이어지기만 하도록 손끝과 손끝 사이로 이어지도록. 저희는 솔직히 그 해외에서도 저희를 아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반응도 너무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놀라고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해외 어디로 왔어요? 첫 번째 간 곳은 타이페이였는데 사실 갔을 때 첫인상이 이제 공연장이 저 있는데 되게 커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 때 이걸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리허설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저희 무대 올라갔을 때 그게 다 채워진 광경을 보고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공 때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스탠딩 했거든요. 스탠딩. 올 스탠딩.
너무 재밌고 이때까지 들었던 환호 중 가장 큰 환호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를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직접 말할 수 있으면 더욱 좋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방문했던 나라의 말로 팬들에게 인사 혹시 가능한 건가요? Hi everyone, this is 악동뮤지션. 大家好，我们是 악동뮤지션. 아빠까발. 오 예.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좀 놀랐어요. 외국의 팬들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는 팬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진짜. 저는 되게 한국적인 뮤지션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도 좀 좋아해 주시는 거를 알고 나서는 정말 외국 팬들도 정말 많이 신경 써야겠다. 인사도 자주 이제 영어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 말들도 배워야겠다라는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또 이번 이제 이 방송 나가게 되면 또 해외 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릴 텐데 혹시 해외 이제 계획 활동 계획은 뭐 또 있으세요? 이번 활동 끝난 다음에? 아직 저희가 딱 작년 말에 투어가 끝나서 아직까지 다시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콘서트 할 계획은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아서 또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명 아래 불빛 뭐 겹쳐서 약간 춤추고 약간 그런 모습 보여줄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 있죠. 계획 있어요. 그게 저희의 그 목표잖아요. 목표입니다. 사실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언급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춤춘다는 장난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진지하게 좋아하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그런 뮤지션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이디 마테하라 from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인도네시아 I'm so curious to know how you both could be so fit each other. Meanwhile, usually most siblings don't want to be together in such a long time. Moreover, in pursuing career.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많았고 특히나 저는 피아노를 치고 오빠는 기타를 치니까 같이 네. 노래를 그냥 부르고 그럴 때도 많아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연습생 생활이 얼마나 저는 그러니까 연기도 했었는데 네네. 총 14년 정도 14년이요? 저희는 18년 정도 와. 네, 같이 집에서 합숙 생활하면서 연기 호흡을 또 맞추고 맞췄기 때문에 Singing from Ethiopia인데요 So I'm curious to know what you guys are inspired by when making music and what kind of music you will try next time I'm really let's do both well on this promotion and don't get sick Love you both Hope you guys come to Ethiopia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성숙한 아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욕심이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상큼한 악동뮤지션의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율을 하는 작업이 저는 이제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팬들이 약간 이제 이번 활동 때 이제 아프지 말고 꼭 이디오페에서 뵀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이 아프세요? 뭐 안 아픈데 이번 활동에는 조금 많이 아팠어요. 저희가 항상 날씨 좋을 때만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겨울 활동이었어가지고 뮤비 촬영도 네. 계속 추운 환경에서 이렇게 막 눈 오는데 사실 많이 안 추워 보이는데 많이 안 추워 보이는 연기를 추워. 되게 잘한 거예요. 이때 진짜 추웠어요. 네. 이때도 역시 연기를 와우 어필하시네요. 연기 잘하신다고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관심이 있고 오빠는 관심이 없고 저는 뭐 노래가 하고 싶은데 노래는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을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음방에서도 찾아뵙고 또 콘서트로도 찾아뵙고 이제 TV쇼 그리고 뭐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고 또 악동뮤지션님 뭘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열심히 펼치시길 응원하겠고요. 계속해서 악동뮤지션만의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시간 함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영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팝스 서울에서 이제 이만 인사드릴 것 같고요. 이제 끝내 이제 혹시 앞에 분석 하트 날리면서 인사 마무리할까요? 이때까지 악동뮤지션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